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팡키 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남동 방문기를 담아보았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일찍 도착해서 스벅에 왔어요. 요즘 안테나 케이스가 유행하길래 신상 준비 겸 사보았어요. 실리콘 재질이라 손에서 미끌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주렁주렁 달린 걸 제가 좋아해서 마음에 들어요.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고 지하철 타러 가요. 오랜만에 서울 방향 쪽으로 가는 지하철을 기다려요. 플라워 바이 네이키드는 꽃을 매개로 한 다양한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2년 8월 9일 기준 현재 시간의 조각으로 주제가 바뀌었어요.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하셔도 되고 미리 알아보실 수 있어요. 전시해보고 연남동으로 넘어왔어요. 예쁘다. 예쁘다. 이거 앞에서 약간 표현 스타일이네. 귀엽다. 캐리커처인가 봐. 7,000원이야? 1분 도토리 캐리커처. 도토리 캐리커처가 눈에 밟혀서 다시 돌아왔어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엽서나 스티커를 준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가게 곳곳이 아기자기해서 눈이 많이 가고 내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는 중간에 팡키 언니 캐릭터 보여드리고 리본이랑 수염도 그려달라고 조금 무리한 부탁을 드렸어요. 당황하셨지만 너무 마음에 들고 귀엽게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에 올려놓고 사진 찍어도 된다고 하셔서 포토존에 올려놓고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해서 디어링랜드 소품샵도 와보았어요. 우와, 키티 엄청 많다. 아니, 거기
내 감정이구나. 저 어디로 도망가나? 봉투를 이렇게 만드는 건가, 이렇게? 아, 여기야? 어, 너무 오랜만에 풍가 어딘가 했어. 잘 좀 해. 좋아요. 저기 장미가 예쁜데. 점심 먹고 카페를 여러 군데 갔는데 손님이 많아서 가려고 했던 곳을 다 못 갔어요. 그래서 걷고 걷다가 서울 페스츄리에 정착했습니다. 저희는 고르고 고르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헤이즐넛 누텔라 크로노스를 주문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